미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선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 10월 유엔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그러면서 또 도발하면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바이든이 직접 북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 탓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비핵화의 의미를 재정의한 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거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Doesn't have a democratic with a small d bone in his body.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